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수요일 방송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네, 연초부터 미국 CES에서 이슈가 뜨겁게 들려오죠. 역시나 올해도 연초 화두는 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화두는 또 한 번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에서는 로봇 집사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LG에서는 초대형 투명 OLED를 공개했고, 뭐 현대의 옆으로 가는 자동차, 그리고 두산의 운전자 없는 트랙터 등 굉장히 많은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몇몇 부스에서 저는 K-POP 스타들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들려오고 있는 CES. 오늘은 이 CES에서 나온 화두 가운데에서 종목을 한번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어떤 화두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의 출연자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네. 갑자기 왜 짜장면 타령이냐고요? 네, 우리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아나운서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짜장면 얘기를 하시길래 갑자기 노래를 좀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에 또 중순, 네, 수요일이에요.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계속 매매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재미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종목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올 것이고 A라고 하는 종목 관심 가지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 째려보신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실력들이 좋아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오늘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HN, KCP 예,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계속 쪽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 계속 분할로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 노람톡방에 계시는 우리 지영고님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더라. 해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어저께 종가로 들어갔던 종목도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면서 바로 또 수익 실현하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또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이죠. 항상 여러분들께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번에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죠. 요거 앞두고 나서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예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60%대로 기대는 좀 축소되고 있는데 관망세가 좀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셸 보먼이죠. 이사가 연설에서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매파적인 입장을 조금 완화가 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어요. 해서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들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기술주라던가 필수 소비재 또는 헬스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올해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개인들의 뭐예요? 비추, 빚내서 추가 매수, 빚내서 투자하는 비추와 비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전지 및 대형주 이런 어떤 종목으로 한해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신용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좋은 점이 아니에요. 물론 올라갈 때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라고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장세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에 어떻게 들어가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바로 OLED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CES 2024, 그죠? 우리 현존 OLED TV 패널 중에 가장 밝은 어떤 이슈들이 있다라고 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CES,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로버트 할리가 판매하던 영어 교재도 CES였어요. 뭐예요? Psychological English Study 해갖고 CES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2024 우리 이 CES 여러분들 한번 관심 깊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번 살펴볼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PIMS와 DMS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도 아주 멋진 종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관심 종목으로 PIMS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고점을 체크를 하고요. 그죠? 저점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을 체크를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가늠해 보기 위함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평선이 어느 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지를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어떠한 이런 그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하니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그렇죠. 단기 고점과 저점을 찍는다라고 해도 되고 장기 고점과 현재의 위치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요?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유통 주식수를 딱 확인을 하고요. 동반된 거래량을 체크를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나올 거래량이 아닌데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아주 중요한 라인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지 라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제가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중요한 이평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중요한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거래량이. 그렇죠.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물량대를 확인하는 뭐예요? 물량대를 확인하는 이러한 캔들들. 자, 위에 꼬리들이 자꾸 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상단에 이렇게 칸을 그어왔죠.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게요. 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에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대에 지금 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갭을 대응하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지 스튜디오, 맞죠? 꿈비, 일동제약, 네이처셀 등등등등 우리가 갭으로 대응했던 종목들은 다 수익 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상단에 갭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갭의 상단은 뭐가 된다고요? 지지의 역할을 강하게 하고 갭의 하단은 뭘 한다고요? 그렇죠.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서 분명히 상단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가 아래에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손쉬운 그러한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차트를 한번 봤더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개인적으로 차트 매니저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에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다. 얘가요,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저는 매매 안 합니다. 네, 기다려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대기 매수 걸어놓으라고 한 종목이 있었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잘 걸어놓으시고 있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을 보시면 월봉에서도요. 아니, 얘네들이 이 라인을 이렇게 지켜내는 이유가 저는 무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지켜낼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망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요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주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같이 분할로 대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DMS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공식이죠. 뭐 봐야 돼요? 고점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저점 확인하시고요. 단기 고점 하시고요. 단기 저점 확인하시고요. 현재의 위치가 이번엔 좀 반대죠.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종목들 자꾸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단기 고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단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분할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DMS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점을 확인하고 이 저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만 보고 있어요? 야, 우리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어머, 야, 이 자리 우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야지. 우리만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세력들도 보고 있다.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차트 매니저랑 공부하면서 이 자리만 보고 있지? 야, 웃기지 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눌렀다라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 나가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관리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치켜 세운 모습이에요. 무언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정말 겁을요. 이거 무지하게 겁나죠. 이 자리에서 어머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점 관리하면서 우상향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자, 여기에서 슈퍼맨의 등장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슈퍼맨?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슈퍼맨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슈퍼맨이 무언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중요 이평선 첫 번째 큰형이죠. 그죠? 첫째형이에요. 첫째형이 뒤로 밀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변심을 했어요. 항상 지지와 저항은 마음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막 지지를 해주다가도 이제는 저항선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고 나서 뚫렸습니다. 맞죠? 다시금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한번 딱 봤더니요. 어머나, 얘도 마찬가지. 오늘 너무나 우리 공략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잘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 보시면 요 안에 5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5일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서요. 자,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해놓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수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너희들 이렇게까지 저점을 관리하면서 매달아 놓고 있느냐. 단기적으로 지난달과 지지난달을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아, 월봉상에서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지난달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DMS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요. 우리가 대기 매수로 걸어놓은 종목이 있었죠. 우리 노란톡방에서요. 자, 남들 그 종목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제발 좀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다 한번 쳐주세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내려라, 내려라. 그죠?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는 거예요. 왜? 밑에다가 우리는 대기 매수 딱 걸어놨으니까. 체결되는 순간 바로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잘 대기 걸어놓고 나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분들, 제가 이번 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실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 OLED 관련주였습니다. DMS 그리고 PIMS 먼저 봐주셨고요. 이 종목들 좋은 자리 나오고 있다.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둬야 하는 이유까지 잘 설명해 주셨죠. 내일 매매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여기 앞서서 먼저 일단 공부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이용하시려면은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크게
나오고 있고 강의 도중에는 TV 화면 위쪽에 작게 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셔서 이 네모난 QR코드 부분에 가져다 대시고요. 스캔을 완료하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7788 숫자 4자리가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이 방에 영구적으로 입장할 수 없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788 잘 기억하시고요. 방송 시간 동안에만 저희 방 열어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 조금 어려우시다면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내용은 이정혁, 딱 세 글자고요. 받는 사람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이 저희 공식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 차트 매니저의 단톡방, 이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후에 참여 코드 7788은 시청자분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입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방송 1시간, 정확히는 50분 안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올해 신년을 맞아서 오프라인 강의도 기획하고 계시고 또 단톡방에서는 무료 자료도 좀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단톡방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막 메모를 해가면서 단톡방에 또 리액션, 반응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듣고 계세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차트 매니저님께 직접 들어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자,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상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복기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 생방송 시간 50분 굉장히 짧아요.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디테일한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해서요. 제가 항상 어떻게 해요? 방송이 없는 날 이렇게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매매했던 것들 복기 그리고 신규 종목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방송이 없는 날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오늘 입장하셔서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 계속 올라오는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단순하게 수익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맞아요. 왜 수익이 났는지 복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우리가 왜 선택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리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새로운 학습 영상 올라오면은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3개월만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3개월 공부한다라고 해서 사실 내가 뭐 굉장히 크게 정말 실력 있는 어떤 고수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기초적인 체력이 잡힌 다음서부터의 여러분들의 실력 성장은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디 가서도 주식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을 정도는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3개월 정도요.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만 잘하시면 돼요?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여러분들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홍대에서 스터디 있죠? 오시는 분들요. 세력들이 실제로 매매하는 패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방송에서는 언급 못합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요. 그 종목 찾으면요. 여러분 비중 빵 알려드릴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요, 파스 가지고 오세요. 왜? 허벅지를 아주 계속 몇 번을 치게 되실 겁니다. 아, 이래서 그 종목이 날아갔구나. 아, 이래서 이 종목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했구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층에 주의해 주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노란톡방에 방장 해가지고 자기가 차트 매니저인 마냥 자 여러분 뭐 방 이동하게 광고들 엄청 나오고 있죠. 예, 이동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광고 때문에 다른 방들 막 입장하시잖아요. 아니 실력 좋은 전문가님들 많아요. 그런데 잘못 들어가시면 뭐가 된다고요? 물량바지 되시는 거예요. 5% 7%짜리 수익 몇 번 내주고요. 물량바지 시킨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런 모습 너무나 많이 봤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톡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거 없어요. 그 누구와도 저는 개인톡으로 상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렇게 사칭하는 것들, 예, 불법 광고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굉장히 새로우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어제요, 종가 근처에서 거의, 그죠? 거의 한 2시 한 30분경 정도에 돼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하나 딱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머나, 들어가자마자 바로 막 상승이 나오니까, 어머, 이거 뭐냐고 막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뭐예요? 왜 들어갔어요? 맞아요, 여러분. 거래량 보고 들어간 거예요. 거래량을 분석을 하다가 어머나 야 이거 좀 수상한데 자 여러분 우리 대기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로 지뢰 설치 따다다다다닥 그리고 나서 종가에서 수익 나고 시간에 때 상한가 갔었죠.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들어간 거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서 들어갔던 거예요. 자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 하나 창을 딱 여시면은요 여기에 주식수가 나와요. 여러분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박혀 이제 외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 보셨던 분들은 외우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주식수가 나오면 요거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유통수가 나오거든요. 유통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 그 종목의 이 유통 주식수를 보고 판단을 하셔라.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학 문제 같이 풀어주면은요. 보고만 있으면 이해는 돼요. 근데 혼자서 풀려고 하면 안 풀리죠.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단순한 것 같지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통 주식수를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내가 공략하는 종목들 또는 그 섹터에 있는 거래량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고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종목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 매수로 잡아야 된다.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밑에서. 우리가 어제 들어갔던 종목, 여러분 그 자리에 무서워서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어제 매매하셨던 분들? 개인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들어갔죠. 왜? 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해요? 자, A라고 하는 종목 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단주 매매. 1, 1, 1, 1, 1, 1, 10, 10, 10, 10, 10, 10, 10, 10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 야, 이거 가나보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셔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기 매수 딱. 대기 매수 따다다다다 걸어놓는데 이렇게 지뢰 설치. 지뢰 설치 물어보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다. 도대체 지뢰 설치가 뭐예요? 지뢰 설치가 뭐예요? 도대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째려보라는 얘기는 매수하라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째려보라는 건 뭐예요? 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으시면요. 주가가 오다가요. 체결이 된다니까요. 체결이 되고 나서 올라가요. 같은 종목이더라도요. 여러분, 매수하고 나서 1%권으로 시작하는 것과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2, 3%권으로 시작하는 거는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대기 매수로 잡는 거예요. 자, 체결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체결한 다음에 바로 매도 설정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HN, KCP 같은 경우에 지영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세 번째 수익 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온칩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누군가가 물어보셨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 채널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하고 막 안내해 주시고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멋진 게 뭐냐 그러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광고 나오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거 광고 아니에요. 예이 사기꾼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매수도 잡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해 놓으시고 오늘 대기 걸어놓았던 거 계속 내려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매수를 했어요. 거래량 딱 보고 이평선 확인하고 추세 라인 확인하고 매집 기간 확인해가지고 거래량 보고서 대기 매수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딱딱딱딱 잡아드리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목표가 딱 잡아놓고 나서 돌파되거나 그 라인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굉장히 재미있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동감시 주문을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0624 창을 여시면 여기에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잔고를 클릭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보유한 잔고들이 쭉 나오면 하나를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스탑로스,
건드시고 이익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당가가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그러면 내가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갑자기 어느 뭐 볼일이 생겨갖고 외부 일정을 보신다든지 아이를 돌보신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든지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가 된다니까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남들 다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유한 물량의 절반, 50%만 요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또 먹고, 수익 내고 또 내고, 아시겠죠?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휴대폰. 어떻게 한다고요? 주문 탭에 들어가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고 매도 조건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보유한 잔고들이 막 떠요. 여기에서 하나 클릭해 놓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5, 7, 10%에 자동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라 라고 주문을 넣어 놓으시면 알아서 매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고수들은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력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안 하시냐고요? 본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본업이 있는데 이거 보고 있는다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보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라면물은 바로 끓지 않는다니까요. 예, 매도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그 기업이 내 돈을,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은 크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지나가는 친구한테 정말 지금 뭐 20년지기 30년지기 친구한테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빌렸어요? 빌려줬어요? 내일 당장 10% 갖고 오래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친구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욕해요. 야 뭐 뭔 소리냐고. 맞죠? 어떻게 돼요?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것.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마라톤 선수들이 그 풀코스를 뛰는데 저기 꼬린 지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거기를 보고 뛰어가는 게 아니다.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 뛴다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우체통이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다음 신호를 보고 뛰는 거겠죠.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 뛰어가고 그 신호등을 또 이렇게 넘어서면은 그 다음 신호등을 보고 뛰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작은 거서부터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 내가 한 달 동안 수익 낸 걸로 나를 위한 선물을 해주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6개월 동안 수익 낸 거, 1분기 동안 수익 낸 걸로 어머니, 뭐 아니면 가족들, 애인, 그죠? 아니면 와이프, 아이들 선물을 내가 해주겠어. 목표 한번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방송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또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영상 올려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요. 오늘 오후서부터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해서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공부, 더 깊은 공부하고 싶으시면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니키워드림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되니까 얼른 휴대폰 가져오시고요.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TV 화면 아래쪽 여기 나가고 있는 이 커다란 네모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완료되면 나타나는 노란 링크 클릭, 그 다음에 방에 입장할 때 참여 코드 7788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죠. QR코드 그래도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내실 때 내용만 통일해주세요. 이정혁 이렇게 전문가 이름 붙여서 적으셔야 됩니다. 이정혁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와 함께 참여코드 다시 한번 발송해드릴게요. 보내실 번호는 샵 3772번. 따로 문자메시지
기준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정혁 전문가 수익률 경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 텔레필드, 흥구석유 그리고 고영까지 수익률이 경신되면서 기록을 다시 썼는데 특히 흥구석유가 10% 현재 구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11,680원 누적 수익률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좋은 공략주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마련되어 있고 OLED 관련주 조단위 우량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 매니저님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게요. 매니저는 이번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저희 연변에서는 10% 미만은 수익 추계도 못 깁니다. 고도한 50%는 수익을 내야 아, 저거래 주식 수수료 좀 냈겠구나 합니다. 100% 수익 내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재미있게 하시라니까요. 주식이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살이요, 여러분, 다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찐 살이에요.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치킨 사업도 해보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진짜 세일즈맨 영업사원으로도 일을 또 해보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식을 딱 했는데 왜 했냐면요. 저는 그날 한 주 동안에 들어가는 식대비를 한번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맨날 하니까요. 어때요? 맨날 손실이 나는 거예요. 예. 네. 수익은 5% 수익 나는데 물리는 거는 최다 18%, 37%, 60몇% 이렇게 다 최다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요. 혹하는 얘기를. 야, 이거 있잖아. 만 원인데 이거 5만 원 간대.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다 빌려갖고 너 인생 역전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간 종목이요. 예, 종이 쪼가리 다 돼버렸습니다. 그때 날린 그 투자금을 생각을 하면요. 지금도 속이 쓰려요. 예,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밤에 편안하게 두 다리 좀 뻗고 자면서 매매할 수 있을까? 함께 공부하시던 분들과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올 매매예요.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매수 안 해요. 즉 뭐예요? 하단에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뭐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것들. 야, 더 가겠지 따라 들어가요. 물론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매매 패턴만 고집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런 종목은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당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하셔야 되겠죠. 안전하게. 그죠? 그래서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 매수는 해놨는데 얘를 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더 기준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요 기준을 만들어 놨더니 화살표가 딱 뜨잖아요. 기다리는 거. 와 올라간대.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 얘가 한 3% 정도 더 줄려나 봐. 왜? 내 자산을 지금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노란 톡방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 가운데 거의 70%에서 많게는 한 70%까지가 이 내월 매매로 잡은 종목들이에요. 아시겠죠? 수익 안 나나요? 많이 나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죠? 수익 많이 챙기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내올 매매, 자, 보세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태고 사이언스. 매매했었죠? 지난번에 추천해갖고 매수가 대비 150%입니다, 200%입니다. 저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그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잡아서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자, 보시면요. 어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죠? 요거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딱 공부한 거를 갖다가 대입을 딱 시키는 거예요. 아, 이평선 확인, 추세선 확인.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계속 따라갔었죠? 자,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오는데 지금요, 보세요.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찼어요. 이게 어제 차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러한 자리들, 이렇게 애매하게 찬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러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로. 그렇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찬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갤럭시 ISM. 이거 우리도 같이 매매했었죠. 매매해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왜 했어요? 왜?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확인해가지고 딱 대입을 했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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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오는데 내울 매매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저 자리 하나만 나오는 거죠. 어디예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물찬 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어가면 언젠가는 지들도요, 산소통 떨어져요. 올라와야 됩니다. 맞죠? 물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산소통 떨어질 때 딱 들어가가지고요, 올라올 때 우리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고요. 자, 꿈비. 자, 꿈비는요, 여러분.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갑자기 꿈비 하니까. 조용필 선생님의 꿈이 생각이 나는데. 자, 여하튼. 자, 꿈비하고 아가방 컴퍼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계속 지금 홀딩 해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고 있죠.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수익이 꽤 괜찮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꿈비는 또 공부했죠.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오늘도 언급드렸어요. 뭐가 있어요? 상단의 갭을 확인하셔라. 아시겠죠? 위직 스튜디오. 그죠? 꿈비. 갭을 확인하셔라.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에서도 갭 종목 제가 갖고 왔죠? 공부하시니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 전략이 점점 하나의 대응 전략에서 여러 개의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꿈비,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왔네요. 아가방, 아우.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 당시에는요. 저출산과는 관련이 없었어요. 이슈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수상한 흐름들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건데.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조금은 지겨운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수익권인 종목 보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자리가 차는 자리들을 딱 이제 째려보고 있는 거죠. 이런 자리들 나오잖아요. 이런 자리들. 그죠? 여기에서 내가 보유한 물량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물타기만 하시죠? 그죠? 자,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물타기 합니까? 물타기 하나요? 지금 4월서부터 저와 함께 지금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위 많이 빠져가지고 2차 매수한 종목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저희는 하면요, 불타기 하면 불타기 했지, 그죠? 불타기.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중을 더 태우는 거를 진행을 하면 했지, 물타기요? 진행 안 해요? 맞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흐름들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피델릭스예요. 피델릭스 어때요? 얘는요, 여러분. 아우, 요 자리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를 보고 나서는 아, 요거는 뭐가 되더라도 될 놈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흐름들을 쫙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내 기준가 근처에 왔는데 또 물이 차요? 또 매수. 또 물이 차요? 또 매수. 물 차는 자리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처음에 나온 내울 자리 이후에는 자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급격한 상승을 하지 않고 다시 눌리잖아요. 다시 눌리면 이러한 자리 때마다 어떻게 된다? 내올 자리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아우, 내일 뭐 이거 뭐 급등할까 급락할까 막 조바심 내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올 매매입니다. 네, 뭐
거창하게 기법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잔기술에 불과하지만 알고서 흐름들을 공부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제가 요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제가 원래 매주 수요일 날 원포인트 강의를 좀 해드리는데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러, 그죠? 자서전을 사러 서점에 가셨어요. 2만 원, 3만 원짜리 책을 한 권 샀어요. 누군가 뭐 위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책을 사가지고 집에서 4~5시간 동안에 그 책을 다 읽었다 쳐요.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이 주는 교훈을, 이 사람이 살아온 그 80세까지의, 100세까지의 그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 액기스를요, 단돈 2~3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 경험치를요, 그 액기스를 쭉쭉 뽑아먹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여러분, 혼자서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 외, 개, 사라고 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저분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저도요. 다른 분한테 배울 게 있는 거고 또 그분은 저한테 배울 게 있는 거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란톡 실시간 계속 오프닝 그 이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 크게 빠지거나 문제가 있는 종목들 바로 영상 제공해드리면서 학습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프라인. 오늘 신청 마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습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면요. 허벅지 멍들 각오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함께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우리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설명 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잠시 오후에 뵐게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톡방에 지금 올라온 메시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입장하신 분께서 겨우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방송 보고 너무 진솔하신 것 같아서 배우려고 들어왔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방송 보고 진솔해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또 우리한테 노래를 불러주시는 만큼 잔망미도 있지만 확실히 진솔함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QR코드는 여기 이렇게 큰 네모로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발송해드릴게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QR코드든 문자 메시지든 참여코드 동일합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완료되니까 이 네 자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되면서 새해 되면서 단톡방 인원 1000명 돌파를 했죠. 1500명 마감되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참여 안내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공략주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공략주 알려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요, 프로 2000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함께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뉴스 떴다라고 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는 매매 별로 안 좋아해요. 흔적을 찾는 겁니다. 왜? 내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피 같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뉴스만 보고 하는 거 싫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흔적을 좀 찾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옆에 실적 이번에 컨셉 발표된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회사인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IT OLED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은 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뭘 볼 거예요? 그렇죠. 차트를 보는 거예요. 왜?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차트를 딱 봤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너희들 말이야. 고점과 저점 확인했죠? 단기 고점과 저점 확인했어요. 자,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어디예요? 저점 라인이죠? 해볼 만하죠? 자, 그런데 차트가 좀 지저분해요. 그죠? 자, 지저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꼬리들이 많이 달리고 있다. 꼬리들이. 이 꼬리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대로 유통 주식수 확인하시고요. 그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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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서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들어갔어요. 이제는 수익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나오셔야 돼요. 어디에서 떠넘기고 나오실래요? 3,700원에서 떠넘기실래요? 4,700원에서 떠넘기실래요? 4,700원에서 떠넘기실 거죠. 그런데 왜 4,700원에서 떠넘기지 않고 앞전에서 떠넘겼냐고요. 요것들 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러놨어요. 관리 안 하니까 눌리겠죠? 도망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으로 살포시 틀어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재무 조금 전에 보셨죠? 괜찮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자리만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고요. 확대를 해서 봤더니 어머나, 야,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해먹을 건데 얼마에 모았어요? 3,000원, 2,500원, 2,700원에 모아가지고 4,900원, 5,000원에 턴다고요? 세력들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세력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양반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력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해요? 하라 그랬는데,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중요한 이평선이죠? 위에 넷째 형, 그러니까 둘째 형이죠? 둘째 형하고 첫째 형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래량 동반되고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수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딱 봤더니 어머나 땡큐 베리머치. 어? 뭐예요? 그쵸?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 어머 밑에서 막내 동생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공략하실 수 있는 자리가 현재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프로이천 혹여라도 힘들어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종목이요. 월봉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저점 관리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월봉은 뭐예요? 큰 물줄기예요. 그 물줄기에서 샛길로 빠져나가는 주봉, 일봉, 분봉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 2000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매수 포인트는 OLED용 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조정의 구간을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예요. 자, 여러분 대한전선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2조 원을 한다, 5천억을 한다, 6천억을 한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공부했어요. 악재의 매수에서 즉 공포의 매수에서 뉴스에 팔아라. 우리요 여러분 LG 디스플레이 이미 대응을 따로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요. 대응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예, 제가 또 올려드렸었죠. 같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어요. 얼마까지 하라겠어요? 10,000원까지. 10,000원. 얼마에서요? 26,000원에서 11,000원까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빠졌어요. 조금 빠졌어요. 요 라인이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빠졌어요. 조금 빠져. 많이 빠졌다. 오히려 하락장에서는요. 고수들이 좋아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우 그전에는 그 금액 주고 못 사는데 너무나 주가 조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종목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유증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회복을 한 모습이었죠. 자,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흐름. 저는요, 아우,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네, 대응해봐야 돼요. 대응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닥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었고 이때 눌러놓으면서 겁을 확 준 거죠. 이때 도망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때요? 지금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고 중요한 이평선에서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좋아. 5일선 딱 밑에서 그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목을 대응 안 해보면요. 공부가 안 돼요. 대응 한번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요. 굉장히 전 얘가 수상한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겁을 주는데 시장에 미리 나온 악재는요 내성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악재로서의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매수 포인트로 CES에서 대형 신기술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충분한 하락을 만들고 나서 변곡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 주말 우리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셔볼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